계신 60여 분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준의 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취임을 하고 나서 저는 어떤 도지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던 시절이 92년이었습니다. 1992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고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을 하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2007년도 12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중간에 잠깐 4.19 때 있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을 그렇게 뽑고 나서 우리가 큰 시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대한민국에서. 늘상 그 고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거의 마감을 했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이 시대는 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끝으로 마감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국가가 신용을 일으키고 시장을 개입하고 물가 관리 목록도 만들어서 가격 올려라 내려라 일일이 개입하고 사실은 박정희 시대까지만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되는 계획경제입니다. 유가에서부터 금융시장에서부터 부동산에서부터 그린벨트 정책에서부터 일반적인 토지거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흐름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노태우 정부 때 했었던 공장 토지 초과 토지 개발 초과 이득세 그리고 주택 200평에 대한 토지 소유 상한제 주택 토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주변 개발에 따른 초과 개발 이득세 같은 것들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시장의 모든 기능을 국가가 나서 가지고 뭔가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믿었던 그 시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시대에 아마 공직생활을 첫 발을 디뎠던 시절이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옛날 방식대로 물가 관리해라 해가지고 50만 개 품목장 해가지고 했지만 그 공공물가 정도 잡는 거지. 근데 공공물가도 사실은 잡는 게 아니라 잠시 요구시키는 것일 뿐이죠. 누군가 그 비용을 대야 합니다. 전기세 잡는다. 우리가 이번에 지역발전세에 따라서 화력발전에도 1kW당 수력원자력은 0.5원씩 매기는 이 지역개발세를 화력발전소에다가도 0.15원씩 넣기로 하고 이번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충남으로 보면 태안이나 우리 당진 쪽으로 보면 지역세가 만들어져서 좋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득을 받은 만큼. 그렇기 때문에 총량으로 규모로 보면 사실상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없는 것을 새로 만들 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은 사실상은 없어. 오히려 국가라고 하는 기관은 어떠한 것을 수도꼭지 파이프처럼, U자관처럼, T자관처럼 방향을 조절하거나 수압을 조절하는 정도이지 흐름 자체를 만들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국가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가 국가와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시대에 경찰이었으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대와 자꾸 불안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 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왜 드리느냐면요. 제가 이제 슬로건을 행복한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왜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제 고민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시대에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과 선출직 도지사들과 선출직 시장 군수님들은 작은 단위의 권력이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이든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이든 큰 단위의 대한민국의 정부이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좀 달랐어요. 근데 다르는 것이 한쪽은 막 그냥 해먹자는 분이었고 한쪽은 막 폭군이었고 한쪽은 아주 정의로운 분이었느냐 그런 차이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수준은 어디 외국의 후진국의 역사처럼 어떤 독재자라도 스위스에 비밀계좌 만들어서 국외로 망명하는 지도자를 배출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재자마저도 애국자였습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저력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굳이 선과 악의 구분법으로 나누려 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이 주도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잉신념과 또는 권력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절의 지도력과 정치와 공공과 정부의 영역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차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가 역대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차이점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치면 국가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제 가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정부는 공공의 수유와 민주주의를 하라고 있는 것이 국가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민주주의도 이야기합니다. 시장도 물론 바뀌었습니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절의 자본과 오늘날의 이 주식자본의 시절에는 자본의 성격과 자본의 구성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장도 한 사람이 독재해서 지 맘대로 끌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을 하고 세계적 자본의 투자 자본들이 움직이면서 그 자본이 움직이는 것은 똑같이 이윤을 향해서 움직이지만 그 이윤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본의 의사결정 구조는 대단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제가 공공과 행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대기업을 생각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기업이든 정부든 민주주의 제대로 못하면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민주주의 잘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만큼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어떠한 전 세계적 기업도 1인 과점 지배 기업은 없습니다.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내로 하는 중소기업 정도는 대부분 과점기업들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가족 주주기반을 통한 독점기업입니다. 주식에 대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 알부자들입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자본가로서의 가장 큰 자유와 자본가로서의 가장 큰 재미를 보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식회사가 되고 상장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제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 걸맞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업 경영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기업 조직의 활력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이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버랜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쓰리쿠션을 쳐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지배하는지 뭐 그걸 뭐